구세혁 씨가 휴대폰을 들고 계시다가 대위님께서 치셨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뭐 휴대폰을 포렌식을 맡겼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네네.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예, 그 제보가 들어왔어요. 저도 그 저희 비즈니스 이메일이 있어가지고 제보가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그 저희 제가 쳤던 핸드폰이 이제 어디에 이제 가서 그 정보들이 다 유출됐다고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아라카라초 뭐 그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구세혁 씨는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데요. 네네. 아, 어떤 거 부인하고 있어요? 이근대위님 뭐. 때문이 아니라 다른 네, 아마 그 핸드폰은 맞을 거예요. 근데 저 때문이 아니라 아마 그 아라카라초 그분 때문에 예, 네, 그분 때문에 이게 나왔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수양 사건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아, 지금 사건 보니까 솔직히 제가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 약자를 이용해서 이제 돈을 뜯는 게 우리가 구제역 전에 그 김영호 그 사람도 그런 일을 많이 했었잖아요. 되게 불법적으로 돈을 많이 뜯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협박을 하고 저희 지인들 중에도 많은 인플루언서 또 많은 연예인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저하고 되게 가까운 분들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또 소속사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절대로 뭐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양 사건을 보면서 되게 많은 것을 느꼈어요. 아, 진짜 지양만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피해가 갔을 텐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이버 레카들 때문에 이 유튜브 때문에 이런 나쁜 놈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돈이 되니까. 또 구제역 같은 경우는 많이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번다. 뭐 매월 1억씩 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없애야 돼요. 근데 왜 아직까지 못 없애냐? 법이 너무 약하니까. 저도 많이 고소하는데 이게 처벌되면 몇백만 원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다행히 이번에 구제역 사건 때문에 3년 징역 구형이 나왔는데 근데 그전에는 그냥 뭐 500만 원, 뭐 400만 원 이렇게밖에 벌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양 사건 때문에 지양한테는 제가 너무 미안하고 또 마음도 아픈데 앞으로는 진짜 이런 사이버 레카들 나오면 진짜 강력한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아, 예. 앞으로 이 사이버 레카들은 절대로 더 이상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 레카들 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만 아니라 또 다른 인플루언서들만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 다 같이 함께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도와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